아, 그 영화 그 영화의 시청각적 요소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에서 나오는 문양이라던가,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라던가, 크리처들의 모습 같은 시청각적 요소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저는 원작 소설에서는 배경도 미국이었는데, 지금 스페인으로 바뀌었듯이, 이런 시청각적인 미술적인 요소들도 각색이 많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어서, 혹시 영화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The town seems normal, but at night, many people who work there leave, and then you see the real people who are changing, and it becomes scary. In the movie, from the very beginning, boom, they hit the town. Everybody's weird. Everybody's a monster right from the beginning. So that's a decision of making the story all take place in one night. 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소설에서는 사실은 그 소설의 이상함이 weirdness 그 이상함이 점차 나타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냥 제대로 된 마을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밤에 그러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부터 한 방에 이상한 게 다 나타나는 거죠. 몬스터들도 한꺼번에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몬스터고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상함이 팽배한다. 이상함을 볼 수 있다. In the book, they take the women out onto the rock for Dagon. But I didn't want to see Dagon because I've made movies with big monsters and they never look good enough. And so I told Stuart, I don't want to spend a lot of money showing something that's not going to be so good. So I suggested we just have a hole in the church that goes into the sea so we don't have to go out on the rocks and show Dagon himself. 그리고 또 하나 변경한 게 원래 이 여자 제물이 바위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데이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전 그게 싫은 거예요. 굉장히 큰 몬스터인데 상상 속에서는 굉장히 큰 몬스터인데 이거를 구현해내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보통 커다란 몬스터를 구현해내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튜어트한테 얘기했어요. 아, 나 데이곤 이 엄청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모습이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결과물이 형편없으면 싫을 것 같은데 좀 숨길 수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죠? 교회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이 바닥까지 연결이 되는 식으로 하면 데이군의 모습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네, 지금 나가놓고 사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세션 이걸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같이 해주신 저희 아이돌인 브라이언 유지단 감독님한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